저도 궁금한 게 선배님은 직장 분들한테 뭐 닮았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누구 닮았다 이런 거? 딱 들으면 안다 이런 사람. 하나, 둘, 셋. 아니었죠? 자, 반갑습니다. 클레보 기업 고민 타파 프로그램 사내 방송이지만 괜찮아. 네, 진행을 맡은 볼타 우 선배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보거든요, 지금 우 선배님. 반가워요. 안 본 사이에 너무 반갑죠. 되게 못생기신 되게 예뻐지신 것 같은데. 네. 뭐 돈을 쓰셨나요? 돈은 네네. 볼타님 눈썹에 쓰신 것 같아요. 아, 이 제가 협찬까지 받은 건 아니고 제 돈 주고 하긴 했는데 아, 좀 저렴한 데 가서 하다 보니까 너무 진하게 돼가지고. 어쨌든 저기 저 영상팀 이거 보고 있으면 좀 CG를 좀 가려줘요, 이거. 여기 좀. 저희 그 코너 주제가 뭐죠? 에센코어 사내 직원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는. 갑자기 근데 이걸 왜 하게 된 건가요? 고민 상담 해주는 척 하면서 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알려줘!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의 고민을 약간 들어보고 저희가 해결을 해주는 그런 방송이고, 지금 이 방송은 지금 에센코어 이 회사에 물려 퍼지고 있어요. 사내 방송으로 고민 상담 하기 전에 네. 원래 고민 상담을 좀 많이 해주시는 편인지? 저는 뭐 견적 상담도 많이 하고 고민 상담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진짜. 평소에 그 주변 지인들이 다리 좀 놔달라. 제가 거기서 한 네 쌍 정도는 결혼을 좀 시킨 편이에요. 뭐 두 쌍은 이혼을 하긴 했지만. 갔다 오는 것도 그냥. 갔다 온 사람 좋아하세요? 첫 번째 게스트가 어느 분인가요? PM팀의 네. 주두 매니저님이라고 재택근무를 하고 돌아왔더니 네네. 어둡고 사연이 있는 것 같고 사람이 어두워졌어요? 우중충한 옷만 입고 다니고 아 근데 지금 딱 봐도 되게 어두워 보이셔가지고 되게 많이 어두워 보이시는데 아, 네, 일단 네. 이 방송은 지금 라디오처럼 사내에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 기회를 빌미로 네. 한번 자기 PR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네, 에센코 PM팀의 김민철 주두 매니저라고 하고요. 네네네 네, 연애를 하고 싶어서 연애를 하고 싶어서 네, 나오게 됐습니다.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게 그 가장 큰 고민이신 거죠? 아,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그 앞에 PM팀이라고 네 그럼 야간반이에요? AMPM? 아, 3조 2교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아, 열심히 한다? 제일 열심히 하는 부서 이름이 PM팀.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뭐 PC 업그레이드 관련 고민 같은 것도 지금 매니저님이 네네.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네네. 혹시 집에 그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되세요? 아, 지금 사양은 제가 맞춘 지가 네. 4년, 5년 전에 맞춰서 되게 오래되셨는데? 기분 전환 겸 네네.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면 이제 또 게임 좋아하니까 네네네.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그 혹시 그 풍뱅이신가요, 메모리? 아니죠. 아니, SM4는 직원 할인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입사를 하긴 했는데 네. 전혀 없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할인을 안 해줘요? 저는 할인 안 받고 이제 사는 반응이 있을 텐데 네네. 입사하신 지 꽤 되셨는데 아직 안 하셨네요. 아, 제가 입사 전에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그 업그레이드 하실 때 네. 성능이 우선이세요? 아니면 약간 디자인, 감성 이런 거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성능이 무조건 우선이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사실 제가 뭐 배그 같은 고사양 게임을 딱딱히 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됐으면 좋겠고 롤 정도만 들어갔으면 좋겠고 네네네. 이참에는 좀 기분 전환 겸 네네네. RGB 같이 좀 예쁜 화려하게 블링블링한 네. 거 투명 케이스 지금 혹시 예산이 얼마 정도 있으시죠? 150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150발 아, 네. 저기 SM코 클레버 잠깐 메모 줘봐요. 이거 풀병하려면 40만원 아니에요? 잠깐 메모리 풀병하는데 40이 나가는데 거의 풀병이 필요할까요? 에센코 다니는데 풀병해야죠. 크라스 XR RGB로 해야지. 선배님은 집에 풀병 하고 있어요? 아니 자꾸 풀병 얘기하시니까 지금 두 개 쥐도 풀병 아니면서 외롭다. 아, 네네. 외롭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원래 이렇게 약간 뭐랄까 대인관계가 없으신 편인가요? 보통은 컴퓨터와 함께 외로운 건 회사에서 채워지는 게 아니니까. 혹시 그러면 그 다른 직장 동료분들한테 외롭다고 카톡 하신 적 있어요? 아, 외롭다고 제가 실제적으로 카톡을 드린 적은 없고 네네네. 은근슬쩍 내비치면서 소개팅을 얻어낸 적은 있어요. 아, 몇 번 정도? 아, 제가 한 네다섯 번 했던 네다섯 번? 그 이후로 애프터가 없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제가 오늘 나왔어요. 아, 애프터가 없었다? 네네. 오해가 있었을 수 있는데 네. 제가 거절한 적도 있어요. 아, 네다섯 번 본인이 차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아, 그럼요. 혹시 그럼 선호하시는 여성 스타일이 뭐 작고 귀여우신 분? 작고 귀여운 분. 지금 키가 몇 센치 정도 되시죠? 75. 75? 75보다 작고 왜? 자,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개팅 4-5번을 했는데 애프터를 못 받았다. 취미를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을 찾으면은 좀 어떨까? 그러니까 타겟이 이렇게 피지컬이 아니라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같이 운동을 한다던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외로움이랑 뭐 인간관계, 친구 이런 거는 제 나름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되게 이건 돈이면 해결되는 방법이긴 한데 뭐 돈으로 친구를 사는 그런 건 아니고. 네. 뭐랄까 그 집안에 있는 그런 어떤 가전기기들 있죠.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이름을 붙여주고 조금씩 말을 걸어보는 그런 건데. 아, 네네네. 이건 뭐예요? 뭐라고 이름 붙일 건지 제가 힌트 좀 드리려고. 아, 메모리에? 메모리에 굳이 이름을 붙여? 애칭을 붙이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서요. 뭐 그렇긴 한데 이런 친구도 괜찮으세요? 일단 제가 일어나서 이제 뭐 클래스 XR 오늘도 하루만 이 본체 램이 되고 싶어. 아까 네. 그 말씀하셨던 연애, 결혼 이쪽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아, 네. 연애가 제가 조금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네.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넘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나이도 이제 조금씩 30대가 훌쩍 넘어서 결혼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혹시 그 닮은 연예인이 어느 분이라고? 닮은 연예인? 네네네. 이분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요새 굉장히 핫한 분이고 박서준. 박서준. 제가 알고 있는 박서준 말하는 거 맞죠? 그거 그 이태원 거기. 힘들어. 약간 근데 아, 몇 번 들었어요. 눈매가 몇 번 들었어요. 눈매가 되게 진한 게 안 닮았어요. 아, 그러니까 혹시 눈썹 문신 하셨어요? 아, 그 제가 진짜 많이 듣는데. 네네네네. 완전 자연입니다. 아, 완전 자연. 완전 완전 자연. 아니 저보다 더 진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저 그런 얘기 많이. 저도 지금 그 진한 것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아, 이게 좀 부자연스럽긴 하잖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네. 어쨌든 네. 일단 눈썹 문신 안 하셨고 자연산이시고 고민이 좀 많은 분이 나왔는데 결혼이나 연애나 네네. 고민을만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 실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호감이 있는 분들한테 좋아한다 뭐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셔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실행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루선맨 여자 입장에서 고백을 못하고 이렇게 멈멈한 남자들 보면은 답답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네네. 어필을 하는 분이 좋죠.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것보다는 그쵸. 좋아한다. 그쵸. 말하는 걸 말하는 남자가 좋다. 그쵸. 안 그러면 어떻게 알 거야? 그러면은 저 주드 메이저 혹시 네. 되게 약간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긴 한데 네. 혹시 사내에 마음에 드시는 분이 좀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SM코 좀 올 때마다 제가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쁘신 분이 되게 많았어요. 저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예쁜 분 내려가지고 막 8층에서 내리고 막. 그렇죠. 8층에 많이 내리죠. 그러니까. 저희 다 15층이고요. 아, 그래? 8층은 아니에요? 네. 엘리베이터는 우리는 5층과 15층을 쓰고. 그냥 SM코 기업 그 직원분들 좀 보면은 네. 면면이 인물들이 되게 출중해요. 아, 네. 혹시 맞습니다. 그 얼굴 보고 뽑아요, SM코는? 저희는 개그감 보고 뽑아요. 어떡해. 나가. 실례되는 질문 같긴 한데. 네. 계속 실례돼. 실례되는 질문. 저희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여자분들 다 예쁘고 매력적이시고 남자분들은 다 멋있고 키 크시고 괜찮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에센코 직원분들이 다 예쁘고 네네. 아름다우시다. 어? 맞아요? 아,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아, 미달 있죠. 아, 미달 있죠. 선배님 보기에는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뭔가의 포인트. 뭐 개그. 개그. 개그 코드가 잘 맞고. 개그 코드 잘 맞고. 그리고 또 그리고 기본 매너. 기본 사람. 매너. 기본 매너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둘은 물 마시는데 난 물이 없는데 내 물이 없는 걸 이렇게 체크해. 챙겨주고. 왜 물이 없지겠네? 그러니까. 누가 챙긴 거예요? 어쨌든 내 그리고. 저에게는 크라스. 어떡해. 저 풀뱅하는 남자가 좋습니다. 풀뱅하는 남자. 자기 물 챙겨주고 개그 코드 맞으면서 풀뱅하는 남자. RGB로 풀뱅한 남자. 논 RGB는 안 돼요? 그럼 만 원 빠지니까. 아, 만 원 빠져서 좀 저렴하니까. 저기 주드메이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싼 거 RGB로 풀뱅을 하면 좀 점수를 딸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는 것 같아요. 아, 맞는 것 같아요. 이상한 회사는 RGB.
어,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 어, 무슨 개 같은 경우야 이게? 어, 일단 뭐 풀병을 하신다고 하셨고 네.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끝난 상태인데 지금 개그감도 지금 어느 정도 찾으셨고 거의 박서준 말할 때 거의 좀 뒤집어졌어요. 어, 고민 해결 되신 것 같네요. 아, 네. 고민... 네, 해결 된 것 같죠. 전혀 해결 된 것 같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 그게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네네. 사람들하고 네네네. 얘기하고 네네네. 웃고 네. 이러니까 훨씬 어. 낫네요, 좀. 지금 얼마 만에 이야기를 해보신 거죠, 사람들이랑? 와, 한 두 달 온 것 같은데. 두 달 만에 네. 갑자기 방송 나오라고 해가지고. 어, 예, 아까 제가 어. 말씀드렸듯이 거의 독거노인처럼 지내다가. 네네네. 네, 회사 와서 이런 방송도 하고, 네네네. 얘기도 좀 하고. 네. 어, 고민을 저희가 해결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봤고, 첫 방송이었잖아요, 오늘. 그렇죠. 오늘 제가 볼 때 시원하게 말아보는 것 같거든요? 어, 아니, 네. 저희 원래 네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목적은 네네네. 이제 고민 상담을 한 척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라서 어, 좀 해도 되나? 네네 말씀하세요. 좀 시간 좀 남았으니까. 어 네네. 무슨 다이어트라고요? 네. 안 자를 거죠?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는 그만하고 다음화에 대해서 티징 한번 해주세요, 선배님이. 다음화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너를 보고 내가 왜 이 콘텐츠를 계속 봐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티징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네. 저 이거 이거 네. 아, 네. 네.